자, 상품 어떤 것 드릴까요? 뭐 상담 드릴까요? 유강요사를 모시다. 네, 박수 주세요. 네, 홍건희 전화 같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 자, 본 생활지도 학급 운영,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50사건이냐고요? ADHD. ADHD는 전국적으로 흔한 현상이에요. 네.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인터넷도 괜찮아요. 네. ADHD, 그러면 ADHD 우울. 아! 자살은 없습니다. 왜 없냐? 검색이 안 돼. 네, 네이버에서 자살이라는 용어로는 검색이 안 되도록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그 글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교감 선생님들하고 상담 부장님들 강의를 했는데 검색이 안 돼, 이상하게. 그러니까 검색 막아놨어요. 그런 거 어떻게 검색하냐?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하십니다. 생명 존중. 그 다음에 이제 찾으시는 동안 상품을 소개하면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네. 네. 애들이 역할을 시킬 때 이런 게 있으면 태도가 180도 달라요. 재미. 요즘 애들이 추구하는 것이 재미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교사는 MBTI 검사를 하면 I가 많을까요? E가 많을까요? I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 I가 이 애들을 상대하려니까 활동적인 아이들을 상대하려니까 힘들죠. 애들은 또 더군다나 재미를 엄청 추구하네. 선생님들 제 명함에 오시면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영상을 7,000개까지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정답을 정말 그렇게 적용을 하듯이 맞추시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이런 아주 작은 소도구도 이렇게 준비해주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미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갑자기, 난 코드 자체가 진지한데, 왜 나보고 재미있으려고 해? 그건 안 된다. 애들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뭐, 있고, 상품 중에 미니 빗자루. 아, 이거는, 이 마이크 들고 얘기해. 그래서 마이크 없다랬지? 여기 지금 강원중학교에 보니까 컨설팅을 할 내용이 없어. 어쩐지 질문도 없어. 여태까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낯선 행동 교사 소진을 주제로 강의했어요. 심지어는 부산에서는 신규 선생님들 겨울방학 추수연수를 교사 소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쳐있단 말이죠. 네, 그것도 질문을 사전에 다 받아줘요. 근데 이 가운중학교 질문이 역대급으로 허접해. 아니 이렇게 질문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긴장이 풀렸어요. 사실은. 근데 와서 긴장하게 된 건 학급수야. 와 이건 초미니 학교입니다. 저는 이 서울 인근에서 한 학년에 학급수가 세 학급인 학교를 처음 봐요. 수도권에서. 긴장을 확 들게, 그럼 어떻게 그 업무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제가 고등학교 절반이 있고 중학교 인데 고등학교는 학급수가 보통 뭐 첫해 45학급이었어요. 45학급. 교사는 한 80명, 80~50명 정도. 그러니까 업무가 그냥 업무가 한가진 거야. 중학교 선생님이 한 4~5 보통 4~5까지 가지고 계시죠? 선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서로 공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니 비타베. 뭐에 쓰는 걸까요? 이게 담임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담임 중에 뭐가 긴 선생님이지? 조종래 김 선생님. 어떤 애는 짜증나가지고 선생님을 때렸다는 보도까지 있어요. 담임이 얼마나 종래를 긴지하는지 화가 나서 때렸다는. 그런 게 있죠. 청소. 제가 천호중학교 전공 갔을 때 수영 감독을 들어갔는데 미술 선생님 교실인데 봤는데 책상마다 이런 게 다 꽂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네임펜으로 암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 아, 저희는요, 청소 시간 따로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책상 밑에 이걸로 청소하는 거예요. 아, 미술 선생님이니까 이거 빨리 접근해. 근데 제가 시험 때 들어갔는데, 교실에 아무리 시험 때라 그러지만 종이 조각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건 그럼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다 맞추죠. 여기 다이소 누가 맞추셨어요? 자,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축하드려요. 여기는 근데 제가 하도 이 미니 빗자루를 선전해서 그런지 내 이름 쓰는 그 꼬리표도 붙었어. 아, 근데 정말 용남처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가문 중에서는 업무를 혁신해서 업무를 줄일 것인가. 이것이 성공하는 관건이다. 학급수를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고민했으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직 선생님들 어떠세요? 세월이 갈수록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정권하고 관계 없어. 사회의 요구가 점점 많아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꾀를 내는 수가 저는 그런 꾀 중에 하나를 낸 게 뭐냐면 동아리 애들 클럽 활동 이거를 우리 반 애들 좀 그 상담을 할 시간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점점 더 바빠서 상담을 안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언젠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학급을 동아리화하자. 우리 반 애들을 동아리에다가 끄집어들여 학기 초부터 학생들을 해서 얘들아. 근데 동아리 어떤 걸 했냐? 그냥 걷기 동아리. 제가 좋아하는 게 걷는 거거든요. 그냥 하염없이 걸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야 선생님 끝나면 동아리 끝나면 꼭 맛있는 거 사준다. 그리고 꼬셔. 그래서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10명 이상을 해마다 동아리로 포섭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동아리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요. 또 우리가 좀 한 반당 얼마 이렇게 TO를 줘야 되잖아. 근데 전체 종원만 맞으면 되니까 내가 다른 반 한 학급 따는 거야. 그래도 총원은 다 줄 테니 우리 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상담이 잘
편안해지죠. 왜냐? 걷다가 뭐해?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좀 파급에 돌아가는 얘기 다 하는 거지. 그래서 편안하겠죠. 자기만, 선생님만을 자기 동아리에 많이 집어넣으신 분이 몇 명 넣으셨어요? 몇 명? 아니고 몇 명? 저희가 4명 정도 있는 거. 4명? 4, 5명? 네. 자, 제가 제가 만든 벽터 벽터가 아닌데 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됐다. 이겁니다. 네. 영어교사도 지금 있고,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좀 번역한 책이에요, 제가. 참 고마운 책입니다. 맛보니까 좀 충분히 해결해 준비. 학습부진 대책. 여기에 대한 기초학력 문제도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나요? 어떤가요? 신문? 네. 아, 기초학력 문제. 선생님, 제가 프린트 드린 거였죠? 거기. 그게 이제 그림 사전이라고 제목 붙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학습부진 대책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맡게 된 결정적인 게 바로 그 그림 사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학교로. 제가 원래 산주 출발했거든요. 공립으로 갔는데, 공립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벼슬로 치더라고. 중학교로, 그러니까 여중으로 발령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야 뭐, 영문법 설명 잘하고, 애들 좀, 그러면 정말 겨울방학 특강하고, 이런 데 박수도 받고, 중학교로 가는데, 이분들이 거의 멍 때리기에 담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여학생이 아니고, 45분 중에 45분을 이러고 앉아있어. 잠도 안 자. 참 신기하고 무서워서 담임한테 교무실을 가가지고. 아무데 어떤 애요? 그때 담임선생님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일하시다가, 네.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럼 자기 일 봐. 자, 선생님, 이것은, 그 선생님은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600명 중에 597등. 네, 선생님. 네. 쳐다보시고 들으시고. 네. 네. 뭐, 어떤 의미로? 그런 애다. 그냥 알아서 해라. 네, 제가 해봐라. 예. 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돌대간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도 그러냐.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여학생 책상을 지나갔는데 연습장에 계속 펼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장에 와. 이 장난 아니야. 와. 예사소 시가 아닌 게 뭐냐면, 이 만화를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다.
잘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달라요. 눈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근데 걔는 벌써 이미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10월 거의 뭐 10월 달인데 그 걔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A4 용지 몇 장 주면서 너 여기다 나한테 남은 단원이 10과부터 12과까지 세 단원 남았는데 거기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밑에 교과서 하단에 나온 단어 아, 나 그려줄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 15개 자 15개 중에 선착순 3개를 맞추시면 제가 안경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뱅뱅이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자, 3개의 답을 써보세요. 벌써 찾으셨죠? 뭐뭐? 몇 번? 네.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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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왔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제가 잘 그렸어요. 저기 타코라는 게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멕시코 음식이에요. 무거운 타코, 그 타코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충격을 받고서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줘 본 거예요. 얘들아 아무게 근데 이왕에서 하려니까 화이트로 중간에 철자를 지우고 밑줄 긋고 해서 나눠줘 봤어. 얘들아 아무개가 이걸 해왔다. 근데 그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 그렇게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 와서 애들이 제 수업에 집중해주는 애가 불과 두세 명이면 고마웠죠. 아무도 집중 안 근데 남주사가 교실이 이렇게 좋네. 풀을 하고도 안 했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그동안 뭐 좀 교육하게 나오는 방법들은 다 써봤어. 뭐. 플래시 카드에 가서 뭐 옮기면서 엘리펀트 캐머라 어쩌고저쩌고 교사형 지도서에는 분명히 교사는 읽는다 애들은 따라 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따라 읽는 애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그 문제로 풀고 도대체 뭐가 이게 뭐 좀 이따 파워포인트 나오겠구나. 이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적으로 유별난 시각 그 영어 선생님들 그 임용고시 준비하신 분은 PLLT라는 책인데 조울 리드라는 분이 그걸 아예 논문에 발표했어요. 유별난 시각. 그 다음부터 그 뒤집어지기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이 소위 말하는 하반 공부 못하는 애들, 걔네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스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학습 스타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더 진행이 되면서 더 발생합니다. 요 주소는 파워포인트를 받으셔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립정 중등교육과 그 기초학력 담당 장학관 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요 주소 파워포인트 받으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요 주소로 가시면 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제가 연수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 모든 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조회수가 만 넘게 학부모님들 반응을 보니까 아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마켓에서 보내시는 분들 기다립니다. 학부모님들 전달해 주시면
됐다. 네. 지금 보고 한 교정은 무엇이라는 것도 번역한 또 학급 경영 학급 경영은 담임 선생님으로 B2G라고 해서 제목이 그냥 메인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affection 선생님의 열정을 당해낼 건 없다 메인은 빼고 B2G라고 했고요 우리 담임하면서 저는 원래 이 학급경영 책을 쓰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에 거기에 시리즈로 다 올려놨었어요. 근데 그때 시리즈 제목이 날로 먹는 담임대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시나요? 지금 더군다나 학급이 3명이면 이건 정말 일에 묻혀서 살아 하루 종일 수업도 해야 되지만 업무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담임 이런 상황이면 담임에서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전국적인 현상이 업무는 늘어나고 담임 업무를 또 해야 되고 담임 애들 상담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날로 먹는 담임되기 기술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출판사에서 출판사 사장님이 좀 난감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취지는 제가 100% 이해를 하는데 출판시장이라는 게 학부모들도 책 이름을 노출되게 하는데 야 이거 봐봐 선생님 역시 너 날로 먹을 때 날로 먹는 학부모들이 내용 속없이 괜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책 날로 먹는다고 또 비난하게가 봐. 아, 책 제목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어쨌든 이건 날로 먹는 학급이면 특히 우리가 펜슬로 책을 못 갖고 왔는데 꼭 다음 선생님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파워포인트에서 또 119 돌봄 치유 교실 카페 가서 슬래시 하시고 119 하시면 여기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표적인 낯선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쭉 모아놨어요. 10년 넘게 좀 모아놨으니까 모아놓고 이렇게 책받침 양면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코팅해서 하실 수 있게 문제행동 이런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번 돌려보시고 근데 그거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여섯 단지로 압축된다. 깃떴다 당장 땡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깃떴다 당장 땡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표적인 그리고 근데 드라이커스 좀 민망스러운 거는 제가 낯선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그 20년 정도에 불과한데 이 드라이커스라는 분이 1930년대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그래서 드라이커스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목적이 있나니 그 네 가지를 좀 말합니다. 관심. 정말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선생님 말에 끼어드는 애가 늘어요, 줄어요. 왜 늘어요? 예? 뭘 받기 위해서 관심 받죠. 근데 집요하게 이렇게 선생님 말을 끼어드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나는 거기에 관해서 노하우가 있다.
뛰어드는 아이들. 아, 근데 이 상품은 못 드려. 이거는 주무시는 분들을 깨우는 무기예요. 특히나 이제 남자 선생님이 애 여자애들 건드려서 깨우면 안 돼. 이게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애들이 성추행 고소를 해버려요. 제가 깨우는 무기예요. 이렇게 애가 자고 있으면 귀에다가 들리는 거. 고3 애들도 요걸 귀에다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눈뜨기냐고 웃어. 아, 신기하다. 이거 근데 상품을 못 드려서. 아, 참. 애들 깨우다가 별짓 다 합니다. 야, 수업 끝났어? 근데 이게 어떤, 혹시 동대문 근처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창신동에 전국에서 제일 큰 도매상인데 거기 가면 이런 거 득템. 아유, 애들이 이거 영어 애들이 이거 이제 또 운동에 두 가지 버전인데 뭐를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것도 내 이것도 상품으로 자꾸 끼어들어. 그 아이를 어떻게 막느냐. 노하우를 말씀하시면 인스타 안경을 드립니다. 아, 그렇지. 이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얼마? 1,000원이에요. 네. 가성비가 높아. 자. 아, 가운데 그런 애들이 없나 보네. 뛰어드는 애들이. 근데 어쨌든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 못 들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난다 뭐 기관차가 지나가는 데 개가 짖는다고 멈추겠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이면 정색하면 넌 치사하게 너는 왜 내 속에서만 지랄해? 요즘은 지랄을 말도 못하지. 이건 뭐죠? 아동학대 때문에. 그래서 좀 유머러스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 30대 초반에 여선생님께서 연수 때 알려주시면 저는 그렇게 넌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관심. 그럼 내가 얼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연습한 거예요. 넌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관심. 시작! 넌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관심. 애교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아, 상당히 좋은 방법. 진지해지면 사단이 나요. 왜 진지해지면 사단이 나냐면, 자, 여기도 따지기. 근데 지금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 그 세균 이름이 우울감이에요. 따지는 것. 대표적인 게 요즘은 여기 BTL 학교에 그런 건 정말 당연히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 청소도 화장실 청소도 애들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보니까 교실 청소도 청소부들도 아주 좋아해. 옛날에 이제 학부모총회 대면으로 할 때, 그때는 지금 좀 낡은 학교도 옛날에 지금 그 학교는 BTL 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청소 구역을 나눠줬어요. 백목으로 쭉 굽고
야 여기 11번, 20일, 30일, 40일 그러면서 아 내가 드디어 청소집도의 화신이 되었다. 기분 좋아가지고 얘들아 어차피 이거 봉사활동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내 학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자.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 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한 거였다 내가. 그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화가 폭우. 그 당시에는 이러면 돼서 나와 이 새끼야. 어? 나도 마중 나가서 막 때리고 엎드려 뻗치지.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자 그러면 내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이럴 때 답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네? 어? 못 들은 척 정답입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 왜냐하면 주변 애들이 그래요. 아, 저 새끼 또 지랄라. 같이 받고 싶어 하셨거든. 그런데 근데 이 애가 오물이 정도가 심하면 선생님 왜 제 말 씹으세요? 오이씨 들 걸면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낯선 행동을 대하는 두 번째라는 게 아? 치유적 거짓말이에요. 치유적 거짓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기능이에요. 이건 치매 환자 치매 환자하고 논리적으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이겨? 치매 환자가 이겨? 간병인이 이겨? 치매 환자가 백전백승이더라. 그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결국은 치매 7년 안 하시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대요. 작년에 요맘때. 그러면서 제가 다급해진 거야.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려니까 말 안 되는 트집을 잡는데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의 저 고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구세주처럼 만난 게 유튜브에서 Therapeutic Feeding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게임이에요. 치유, 치매 하냐고 뭘 다투냐 다투냐 개하고 똥을 다투라. 근데 그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면 그 시간 감각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이 아닌 줄 아는 분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있는데 집에 가자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실제로 자기 집 가는 것처럼 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바는 또 어머니는 가서 가다가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집으로 온다.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긴장돼 있다. 너무 긴장돼. 거기에 지금 그 긴장에다가 하나 얽는 게 지금 저는 정치권에 참 무책임하다. 길거리에 현수막 공예처럼 붙이는 거. 그런 것도 아유 참 그런 것도 더 사람들에게 덕담이나 해주지. 그 옛날에는 추석이랑 설날 고향을 잘 다녀오십시오. 이런 덕담서도 거기다 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점점 피폐해진다. 그래서 더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 그럴 때 아이들도 그럴 때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치유적 거짓말.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에게 이럴 때는 선생님이 이미 다 들었지만 깜짝 놀라는 척 하면서 어? 뭐라 그랬어? 아 못 들었네. 딱 선생님이 미안해 이러시죠. 다 같이 준비. 거짓말 연습 치유적 거짓말 시작. 아 뭐라 그랬어?
아니 선생님 못 들었네. 미안해. 쩌는 표정을 잘 지으셔야 돼. 그냥 얼굴 만들어 잘. 근데 씩씩거리고 내가 기세를 굽히지 않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거짓말 2탄. 아, 선생님 교무실에 뭐 할 일이 있는데 너 우리 탐내서 같이 얘기 좀 할까? 그러면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애들은 어디서 센 척하냐? 친구들 앞에서 센 척하냐. 당신하고는 1년밖에 만나지 않지만 애들아 친구들하고는 평생 만나. 쪽팔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질러. 그 정도 되면 상황이 정리되는 거죠. 자, 여기 근데 자 여기 신기하게 이 백신 그 코로나 우울감에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소속감. 그럼 이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줘서 소속감. 담임 선생님 아홉 분, 담임 선생님 손 한번 주실래요? 담임 선생님 중에서 1인 1역 하시는 분. 다, 거의 다 하시네. 1인 1역은 필수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소속감. 기여하지 아니하면 소속감을 느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인 1역이 아니라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 많이 줘도 돼. 왜? 그 소, 반의 학급에 기여하는 할수록 애들은 이게 내 반이라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팁이 하나 있다면 1인 2역이 꼭 청소 구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놈은 맨날 학교 와서 비보이라고 막 바닥 비비고 이런 놈이 있어. 그럼 그런 애는 어떻게 해? 넌 비보이 팀장 해라. 그 친구들 비보이 다니죠. 맨날 이 녀석은 맨날 축구공만 끼고 와. 그럼 뭐 축구팀이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축구 저 전에 군대에 있으면 너 축구팀장 할게요. 감독 해라고. 그 모든 것에 담임 선생님 학급을 향해 최고의 목표가 소속감. 근데 이 소속감만 제대로 느껴도 낯선 인물 안 해. 자, 그 다음에 교과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자존감 역할인데, 아, 이게, 그, 선생님 그 뒷면 보실까요? 그 그림 사전 뒷면. 요즘은 특성화고 학생들 추천서 선생님들이 써주실 수 있죠. 거기 뒷면이 제가 미대 갈 학생의 추천서를 제가 써준 거예요. 근데 얘가 졸업생인데 졸업하고 그 이듬해 겨울방학 때 선생님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1년 대학교를 다녀봤는데 저는 역시 미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 제가 그때 막 눈이 활짝 열릴 텐데 그 아이가 선생님 추천서를 써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애들 수행평가 작품을 잘된 거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퍼뜩 얘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럼 내가 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수행평가를 네 번의 수행평가 중에서 마지막 수행평가로 이 작품을 냈어요. 나는 교과서에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였어요. 그럴 때 단원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때는 아빠의 육아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지금 가사 일을 하면서
얼굴 표정 보세요. 그냥 힘들어 죽어 지금. 애기 없고 청국 나를 연상시킨다. 제가 요즘 청소 못한다요. 요즘 제가 노동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사노동운동. 고양이 똥도 다 제가 치우고. 이렇게 제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추천서 써볼 때 저 그 곳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수행평가 1차, 2차, 3차 마지막 끝까지 써주고 추천사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날로 먹는 추천서는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추천서예요? 추천사 딱 한 문장. 예, 그렇죠. 맨 마지막 문장 하나예요. 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야만 다루면 돼. 이제 체육대학, 체육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혹시 그러면 애를 수행평가를 체육으로 시키는 거야. 체육으로. 넌 체육으로 표현해라. 또 뭐 음대를 가고 싶다. 음악 뭐 예고를 가고 싶다. 그럼 걔는 수행평가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서 가볍게. 그러면서 애는 뭐가 향상될까요? 여기서 자존감이 우리 역할은 제 인생을 바꾼 수행평가 영어 단어인데 단어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해 봅니다. 이런 애들은 졸업하고 하나에는 최근에 선생님 저 미국에 미술로 유학을 가고 싶다. 얘 첫 추천서 제가 써줄게. 영어로. 이 아이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가 영어 단어 철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온중학교는 애들이 비교적 제가 그렇게 눈치로 봤을 때 애들이 좀 순한 것 같고 아주 그냥 막 손님하고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런 애들이 많지 않나요? 여기 평생 계신 거 아니지? 여기 국립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험한 애들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말씀드렸던 요 개념 수행평가도 좀 다양한 잘난 척할 기회를 준다. 요거를 그리고 자 요 위에는 뭘까요? 이게 지금 낯선 행동을 연구한 10여 년의 결과로 만든 도표거든요. 자, 맨 위에 초성 퀴즈 무엇일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아이디를 사로잡는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신비의 묘약.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쉬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자, 쉬시면서, 좀 쉬어, 저도 이게 평생 교직했다 보니까 40분이 지나가면 몸이 굳어. 석화돼요, 석화. 그러니까 45분 지났죠? 거의. 거의 지났을걸요? 네, 네, 그렇지. 벌써 44분 30초. 이야, 예술이다. 네, 자, 5분만 쉬시고 네,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